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은 거창한 주제입니다. 종북 좌파 및 문재인 망국 정치 심판. 종북 좌파 및 문재인 망국 정치 심판 D-2입니다. 오늘이 13일, 내일이 14일, 모레가 15일, 심판의 날이죠. 우리 유권자가 그 못된 좌파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망친 좌파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심판하기 전에 자상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유 없으면은 못 사니까 자유는 나의 생명이다. 이와 같은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권리 또한 자유 못지않게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재산을 가지고 있을 권리.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등 많아요. 이런 권리를 인정 못 받으면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권리도 나의 생명이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을 때 인식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야 권리를 제대로 찾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과 좌파의 망국 정치는 무엇인가 좀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죠? 이것이 중국의 우한에서 발병을 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찍이 조치를 하고, 응? 방역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놓고, 응? 그 다음에 중국인들과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막았어야 돼요.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됐습니다. 입국을 금지시켰으면은 오늘 현재 시간으로 214명이 코로나에 의해서 병사를 했는데 저 세상에 갔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건강한 국민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입국을 허용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응? 위험성이 있는데도, 국민이 생명에 위험성이 있는데도 왜 입국을 허용했나?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확인은 전에, 내일, 모레,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부에 닿죠? 경제만 친 것. 자영업다 그냥 폭망했죠? 경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소리들 하죠? 여기저기서? 실업자 엄청나죠? 이런
경제를, 망친 경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좌파 세력과 문재인이 책임져야죠? 이번에 심판합시다. 모레 심판합시다. 그 다음에,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이한테 전달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심판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이 이런 거, 기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제유, 그래, 휘발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전략, 전쟁 물자입니다. 왜 북한에 반출합니까? 그 다음에, 북한 석탄을 남한이 수입했다고 그러죠? 이게 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제재하는, 소위, 제재품들이에요. 이걸 반출하고 수입하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북한에, 불법 송금한 거. 다 이적 행위입니다. 북한에 좋도록 하는 것은 전부 이적 행위죠. 예. 그 다음에, 박 대통령 공작한 거 처음부터, 뭐, 파면까지 한번 쭉잘 살펴보시면은, 공작이 개입됐다고 그러죠? 됐을 뿐이 없는 사항이었어요. 이것도 심판해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불화수소 39톤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그러죠? 불화수소가 뭐냐면은 핵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북한에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파는 것이 아니라 발주시킨 거지. 응? 누구를 위한 겁니까? 완전히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이런 것도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해제했어요. 국내 활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간첩 잡는 활동입니다. 이걸 해제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3년 동안 간첩 한명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간첩이 우글거리는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군 와해. 이건 김일성의 교시 두 번째에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쟁 준비. 전쟁 준비, 지금 저 김정은이 열심히 하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군인들, 혹한 게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이게 다 전쟁 준비예요. 응? 그런데, 국군 와해는 또 뭡니까? 국군은 대한민국, 군대를 국군이라고 그래요. 국군을 와해시켜야 돼요. 국군을 와해시켜야 조국 통일하는 게 용이한 거 아니에요? 국군을 와해시키는 그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무사 해체했죠? 기무사. 기무사가 뭡니까? 군대 내에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기관입니다. 해체시켰어요. 군인이니까 불순분자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휴전선에 GP가 있어요. GP. 그라운드 포스트라 해가지고, 뭡니까? 북한을 감시, 관찰하고, 관측하는 시설인데, 그걸 전부 철거했잖아요. 철거했어요. 같은 수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거 GP가 더 많아요. 그럼 같은 수로 철거하면은 우리 건다 없어지고 북한은 남잖아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합의입니까? 그 다음에, 동해안 휴전선 근방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건 간첩선을 막고 간첩 침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철거시켰죠. 그 다음에, 한강 하구에 북한의 소형 잠수함들이 침투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요. 철조망을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철거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서울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저쪽 북한 쪽 DMZ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상에 북한 탱크 저지할 수 있는 저지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북한 탱크가 내려온다면은 그걸 폭파해서 탱크를 저지하게 돼 있는데 그걸 미리 철거해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심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 기계화 사단을 해체시키고, 11 기계화 사단을 해체시키고, 26 기계화 사단을 해체시키고. 이 기계화 사단이라는 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갖추고 있는 그 사단들이라고. 이걸 해체시켰어요. 누구를 위해서 해체시킨 겁니까? 응? 그 다음에 21 보병사단 해체시키고, 27 보병사단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73 동원사단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쭉 많아요.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국군와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리셨다시피 김일성의 두 번째 교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시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와해시킨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누굽니까? 남한의 대통령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뭡니까? 꼬봉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하수입니까? 어? 부하예요? 아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첫째 책무입니다. 근데 국군을 와해시켜요? 여러분, 이걸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 유권자가, 자유 우파 유권자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내일 모레 총선거, 에? 총선거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별로 우파 단일화를 해야 되고, 우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우파 후보들이 위대한, 그 다음에 명예스러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양보를 해서 우파 단일화를 성사시킵니다. 우파 단일화를 성사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2번과 4번,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 갑시다. 전부가 다 이사 갑시다.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